평일 오후 일산 화정동의 한 만화카페입니다. 방학을 맞은 어린 학생부터 한가롭게 휴가를 즐기는 직장인들까지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. 벌집 모양의 방 안에서 편안히 책을 읽거나 음식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넓고 깨끗하고요. 친구들이랑 같이 오기 좋을 것 같아요. 친구들이랑 놀러오면 들어가서 막 누워서 만화도 보고 인형 뽑기도 있고 보드게임이나 과자도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. 같은 시간 서울 강남역의 한 실내 낚시 카페. 어린 친구들이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 잡기에 한창입니다. 떡밥을 직접 바늘에 꿰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낚시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21마리를 잡았고 재미있었어요. 계속되는 폭염에 독서와 낚시 등 여러 가지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 공간들이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햇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이 아닌 쾌적한 실내에서 시원한 야구가 가능한 스크린 야구장은 남자들에게 인기입니다. 다양한 가상현실 게임을 해볼 수 있는 실내 게임장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평소보다 부쩍 늘었습니다. 연이은 불볕더위에 멀리 가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심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채널아이 산업뉴스 김지연입니다.